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탔었습니다. 자리가 없어서 안고 탔죠. 버스가 흔들리니까 이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제 목을 얼마나 잡고 했는지요. 숨을 못 쉴 정도로. 그러다 한 10분 지났나요? 꼬박꼬박 졸더니 제 품속에서 잠들어 버립니다. 그 꽉 내 목을 붙잡던 그 팔을 제껴버리고 코를 걸고 자는 거예요.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기가 내 목을 꽉 잡고 있을 때나 지금처럼 팔을 놓고 주무실 때나 이 아빠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안고 있지요. 우리 주님,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다 기쁨에 그렇게 충만할 때도 주님 나를 안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고 기도도 안 되고 살아간다는 게 힘들었을 때 여러분, 그때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안고 계십니다.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요 주님의 사랑입니다.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.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.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.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.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.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. 중성 외는 더 기쁨 없도다.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.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.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.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.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.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.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.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.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.